8월 7일이에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ABC 프로젝트 진행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유럽은 몰락하고 미국은 추락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독립 이런 순서로 간다고 제가 작년 아마 초에 얘기했었나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부터 얘기할까요? 우크라이나는 소멸로 가고 있어요. 거의 사실상 소멸입니다. 한국과는 달라요. 한국은 6.25 전쟁을 거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살아나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소멸까지는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상당히 특이한 그러니까 뭐 쇠락보다는 더하고 소멸은 아니고 나라는 남아 있겠지만은 현재 전사자 숫자만 40만 정도로 봐요. 40만. 그리고 부상자 숫자를 150만에서 20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사자는 30에서 40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인구가 2천만이잖아요. 2천만인데 2천만 인구 중에서 이 인구 젊은 사람들은 다 소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빠져나간 인구들은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유럽은 몰락을 이랬는데 제가 유럽을 몰락하는 이유를 작년에 얘기를 했었더랬어요. 작년에 왜 유럽이 몰락할 것인가? 작년 2월 3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점에 유럽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다 러시아가 망한다고 할 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저 혼자 아니다. 망하는 거는 유럽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이 몰락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아프리카 자원. 자원을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러시아의 에너지. 이것도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내부의 인종 갈등.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죠. 프랑스 이번에 이민자 폭동. 이민자, 정확히 말하면 이민자의 후손들이 일으킨 폭동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유럽을 몰락할 수밖에 없고, 그 몰락의 순서도 독일 1번, 다음에 프랑스가 2번, 다음에 영국이 3번, 그리고 기타 4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된다고 제가 작년 4월 달쯤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22년 4월 아니면 5월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독일은 이미 뭐 탈산업, 농업 국가로 전환하고 있어요. 독일의 뭐 BMW니 벤츠니 뭐 폭스바겐이니 뭐 자동차 산업과 그 연관 기업들이 이미 다 독일을 빠져나가고 있죠. 심지어 지멘스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그 몰락이 먼저 1번이 이민자 폭동이 있었죠. 이민자 폭동. 내부 갈등이 터진 거고 두 번째가 이번에 아프리카 문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3번 영국은 소리 없이 아마 찌그러질 거예요.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찌그러집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뉴스가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 상의에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것들이 1년에 이것들이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은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이 이게 원인이죠. 호적을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상, 현상, 심텀이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의 사건 원인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요것들이죠.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사건, 기본적인 사건에서 비롯돼요. 이 하나의 사건이 저는 개발자입니다. 저는 개발자이고 하루 종일 코딩 쪽을 코딩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시골에서.
그는 이제 개발자가 이런 좀 거대 담론을 한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나라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이 문제 이름 나라도 기억이 안 나네. 요게 이제 웨스트 아프리카잖아요. 부키나파소, 부키나파소라는 국가 있고 여기서 쿠데타 일어났더랬어요. 요게 우리 제주도 어디가나 제주도 중문에 가면 이런 박물관이 있어요. 아프리카 박물관이라고 딱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하고 지금 이제 니제르하고 전쟁을 하니 마니 대통령이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일당은 제동을 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간의 전쟁. 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지리아를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나나 토고나 이런 뭐 국가들에서 병력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니제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니제르의 또 말리라든가 이 부키나파소라든가 알제리 같은 국가들이 또 병력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서아프리카 전체가 일종의 어떤 3차 대전 같은 연합국들 간의 전쟁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작년 4월에 이미 얘기했어요. 작년 4월, 5월. 요렇게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팀 주피터 유튜브에서 팀 주피터 영상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은 없다라는 건 없다. 혹은 유럽이 날린 혹은 날릴 일경 일만족 어떤 등등 이런 영상들을 올린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제가 했던 작년에 했거나 올해 초에 했거나 했던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고 어쨌거나 하는데 아프리카 문제가 왜 이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좀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원인이에요.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확실시가 되죠.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게 되면 이건 결국 거기에 막대한 군사력, 군사 무기와 돈을 댔던 EU와 미국의 쇠락이 될 수밖에 없고 EU와 미국이 쇠락하니까 그동안 아프리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식민지 뭐라고 하죠? 그걸 주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인 노릇을 아프리카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국가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프랑스 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 에 대한 반기를 등 그렇죠?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패배했다. 러시아가 패배한다 그러면은 EU와 미국의 어떤 다시 부흥이 되고 그러면은 아프리카는 프랑스의 반기를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 프랑스 반기는 불가능.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1년에 쿠데타들이 일어났죠. 쿠데타 일어난 것이 여기에 최근에 부키나파소하고 니제르하고 말리하고 다 쿠데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지금 일어난 쿠데타들인데 이 쿠데타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가 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유럽이 패배했기 때문이죠. 특히 프랑스죠.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가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들 그게 요 국가들이에요. 알제리부터 해서 여기 이만큼 웨스트 아프리카라고 부르는 알제리, 모로코, 뭐 웨스턴 사하라, 마우리타니아, 이런 세네갈 여기 다 이 프랑스 거의 사실상 프랑스령이나 다름없는 국가들입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식민지 사실상 식민지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표면 그 형식을 바꾼 겁니다. 형식을 바꿨는데 형식을 바꾼 것도 상당히 재밌게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을 제가 쩐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쩐을 이용합니다. 프랑스 쩐.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쩐의 전쟁.
전의 전쟁이고 글로벌 한전 글로벌 전주 글로벌 글로 제 키보드가 지금 하나 고장이 났어요. 글로벌 한 키보드가 완전히 맛이 갔나? 잠깐만 좀 수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F 쪽 자판이 제대로 안 먹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글로벌 전주는 누구냐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아프리카에서 전주하는 역할의 전주 사체하는 사람이죠. 사체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요 얘기 다음에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가 미국 달러죠. 미국 달러가 벌러들이는 어떤 키보드가 지금 안 먹혀서 얘기를 손을 좀 봤는데 다시 한번 손을 좀 봐야겠네요. 자판이 하나 빠졌습니다. 미국 달러 그리고 프랑스에서 새로운 화폐를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운 화폐. 그래서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죠. 서아프리카에서 달러로서 역할하고 있는 프랑스의 새로운 화폐.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미국 달러가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소득만큼이나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가 새로운 화폐로 벌어들이는 엄청난 이익과 그리고 자원 약탈이죠. 한마디로. 약탈. 금이라든가 특히 이번에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과 금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승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쇠락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쇠락이 아프리카 프랑스의 반기 아프리카의 프랑스에 대한 반기 예. 아프리카의 프랑스의 반기 이렇게 할까?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란 반식민지 투쟁입니다. 반식민지 반식민지 투쟁. 요게 최근에 쿠데타예요. 특히 말리하고 그리고 니제르하고 그리고 북한오파 이름이 뭐였죠? 니제르 이름도 외우기 힘드네요. 이름이 버키나파소. 버키나파소. 하여튼 이 세 국가. 버키나파소. 파소로 그렇게 이 세 나라의 반식민지 투쟁 이게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이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하는 프랑스 그죠? 프랑스는 진압하려고 그러죠. 프랑스가 내세운 에쿠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총독부죠. 조선 총독부와 같은 아프리카 총독부 아프리카 총독부 그리고 이 총독부의 수장 그러니까 총독이죠. 총독이 누구냐니까 바로 나이지리아 대통령입니다.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네. 부카손가 아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군사 쿠데타를 프랑스는 이제 이 아프리카 총독부를 통해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압을 해서 프랑스의 이 전주 역할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프랑스예요. 그죠? 글로벌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역할을 서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체제가 유지가 되겠느냐? 아마 안 될 거라는 거죠. 왜냐니까 러시아가 개입이 됐어요. 러시아. 개입했고, 다음에 중국의 존재.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잊은 것 같은 어떤 이런 금융 이런 막 새로운 화폐를 이용한 금융 약탈이죠. 에 의한 금융 약탈. 약탈과 다음에 자원 약탈.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할 수 없게 된다고 제가 작년 이맘때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 초에, 작년 여름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럽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아프리카의 자원을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고, 내부의 인종 갈등.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프랑스 이민자 폭동 같은 경우도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보면 알제리가 있어요. 알제리. 요 알제리도 역시 프랑스 식민지였고, 마찬가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국가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프랑스 상당히 재밌죠. 독일한테 깨졌잖아요. 그죠? 독일 식민지였죠. 그죠? 프랑스가 독일 식민지로, 식민지가 아니고 점령지로 있었다가 1945년에 독립했죠. 독립했고, 독립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알제리 탄압. 탄압에서 1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이상을 학살했죠. 이 100만 명 이상을 학살했는데, 왜냐니까, 알제리가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독립하려니까 탄압을 한 것이고, 100만 명 이상을 학살했고, 요 학살하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원자탄 핵무기로 학살한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재래식. 소총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뭐 수류탄, 이런 걸로 1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100만 명을 재래식 무기로 죽이려면은,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지 요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투입된 10만 명 중에서 일부는 외인 부대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외인 부대. 프랑스 외인 부대고. 두 번째는 알제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랑스의 동조자, 알제리 동조자들. 그런데 졌단 말이에요, 프랑스가. 100만 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반군에게 졌죠. 그래서 드골이 결국은 샤를 드골이죠. 드골이 알제리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인 부대와 알제리 동조자들이 프랑스로 다시 도망간 거잖아요. 프랑스로 도주한 거죠. 도주한 건데, 이 프랑스로 도주한 알제리 동조자들, 그러니까 이 학살자들입니다. 10만 명, 100만 명을 죽인 알제리인들, 같은 동족을 죽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후손들, 아들과 딸이 이번에 프랑스 이민자 폭동 주역입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역사의 아이러니. 재밌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또다시 진행되는 겁니다. 똑같은 시나리오. 그래서 알제리가 독립하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외인 부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니제르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제르가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 니제르를 이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뭘로 진압하느냐 하니까 나이지리아가 총독으로 있는 에코와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연합, 요 국가들입니다. 서아프리카 연합이죠. 여기 있는 군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군대들을 이용을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100% 집니다. 전쟁은 제가 보기에 일어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니제르, 나이지리아 의회에서 대통령이 전쟁하려고 하는 계획을 막았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전쟁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나는데 또 어떻게든 무조건 질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지면은 여기 이 니제르를 침략하는데 참여했던 나이지리아라든가 그 나이지리아에 동조했던 일련의 국가들의 사람들이 어디로 또 도망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도망갈 데가 어디 있나요? 그럼 프랑스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또 프랑스로 가게 되면은 이 프랑스로 간 인구들이 결국은 또다시 제2의 알제리, 또다시 내부의 인종 갈등을 유발할 또 다른 또 씨앗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이 지금 여러 가지 현상으로 지금 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사건 그 자체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사건 이 자체, 요게 뭐냐니까, 바로 중국의 부상, 중국의 경제력 부상, 요게 하나의 사건. 요 사건이 지금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요렇다고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아프리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1년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1년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눈앞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생각난 김에 하나 또 보시면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름이 차스 프리만이라고 하는 있어요. 프리맨 하는 양반. 이 사람 정확한 본명은 차스 프리맨이 아니고 그냥 약칭이 차스 프리맨 이 사람인데 상당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 미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에서 기존 탑을 꼽는다 그러면은 키신저하고 그리고 일련의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프리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석학으로 인정하는 뭐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뭐 다르다 하더라도 키신저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헨리 키신저. 키신저. GR 맞네요. GR이 맞아.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와 그리고 이 차스 프리만 같은 사람이 대단한 스카이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스카이입니다. 뭐 예일대를 조기 졸업했어요. 조기 졸업했는데 그것도 최우수 성적으로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박사 받고 그리고 미국의 핵심 백악관에서 국무부죠. 정확히만 국무부 등에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굉장한 석학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의 영상들을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장 핵심이죠. 가장 핵심인 얘기예요. 키신저만큼이나 핵심적인 그런 브레인들이죠. 그 브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박식합니다. 굉장히 박식하고 뭐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뭐 몇 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수제입니다. 천재까지라고 말을 하긴 힘들고 천재는 아니고 그냥 수제라고 봐야겠죠. 수제이고 미국의 어떤 교수들이나 어떤 외교가에서 상당히 권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엘리트죠. 엘리트의 어떤 지성과 그리고 한계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지성과 한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지만 2%가 부족해요. 2% 부족합니다.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2% 정도 부족한데 근데 또 상당히 재밌는 것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푸틴의 얘기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푸틴 연설. 푸틴 인터뷰. 그래서 뭐 인터뷰 몇 시간짜리도 있어요. 5년 전에 것도 있고 그리고 짧은 것도 있고 1시간 22분짜리 2년 전에 있었던 1시간 22분짜리도 있고 최근에 있었던 3시간짜리 인터뷰도 있었고 이건 무슨 이런 야한 사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 있는데 한번 전 재밌게 봤습니다. 이 미국 엘리트들의 지성과 한계를 그 2%를 제가 보기에 메꾼 게 바로 푸틴. 굉장한 지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어떤 최고 엘리트, 최고 지성이죠. 최고 수준, 최고 엘리트들의 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일단 인터뷰나 연설한 내용만 봐서 판단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이래서 간단하게 아프리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현재 지금 곧 아마 전쟁이 있을 겁니다. 나이지리아와 그리고 니제르
정확히 말하면 니제르 연합군이죠. 연합. 연합군. 그리고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 연합군이 예?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나이지리아 연합군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 기본적으로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이될 것이고. 니제르 연합군을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 것이고. 또 재밌는 것은 중국은 여전히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뭐 어떻게 뭐 이게 하시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만간 일어날 사건으로 보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도 얘기하자면 또 마찬가지 러시아 니제르의 승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니제르의 승리는 결국 서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의 독립, 아프리카의 독립으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무늬만 독립이지 사실상은 독립이 아니죠. 사실상 사실상 아직까지 식민지입니다. 그 식민지이고 그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프랑스의 화폐 시스템입니다. 요거 이제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심어둔 화폐 시스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결국 전의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프리카 독립이 될 것이고 아프리카 독립하게 되면은 결국 친중국과 친러시아 러시아가 될 것이고, 그죠? 요런 순서로 갈 거라고 봐요. 요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거, 요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결과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패배가 확실시 되니까, 요런 사건들이 지금 일명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니까, 중국의 부상 때문입니다. 요 순서입니다. 요렇게 된다고 제가 작년 초에 했던 얘기입니다.